오늘은 19일 7시 51분 오늘은 11시에 나갈 예정입니다. 여유롭게 나가도 됩니다. 업데이트 안 되셨나요? 아직도 이건 코피 크림이고 쿠키랑 커피, 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산책 갔다 오면서 사다 줬어요. 겉과일이랑 이거 뭐야 언니? 사과? 응. 사과랑 베리. 미니 크로아상. 잘 먹을게요. 씻었다. 사과. 메론이네. 메론이네. 이게 사과. 오우, 쌍꺼. 메론이 맛있네. 메론이 아주 달달해. 와우. 베리는 그냥 신맛만 존재하는. 와우. 포크가 있었다. 크로와상. 이런 선크림을 열심히. 항상 아침에 나갈 땐 뽀송뽀송하다가 집에 돌아올 땐 초췌해지는 목걸이도 하고. 과일 남은 거 갑시다. 흔들어, 흔들어 갖고 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지금 아주? 뭔지 몰라도 건강해지는 느낌. 갑시다. 공원을 먼저 갑니다. 공원이랑 호수랑 먼저 보고 쇼핑을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네요. 외국인 가족. 오, 날씨 좋아. 레티로 공원. 여긴 좀 그 크로바 같은 애들이. 와, 사람 완전 많다. 밤이 좀 봐. 우와, 밤이다. 문지지 마라, 톡 터지지. 반드콘 같아. 오. 오늘 소풍 날인가? 나무가. 아, 귀엽다. 아, 귀엽다.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지? 106 죽인 거북씨. 와, 귀여. 어머나, 어머나. 여기가 딱 좋은데? 너무 예뻐. 라로살레다. 와, 햇빛. 장난 아니지? 오, 미쳤어. 엄청 탈 것 같아. 예쁘다, 분수. 여기서 택시 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앉으니까 피곤하네. 아파 있어. 어떻게 주문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2층에 사람들이 있길래 왔더니 여기가 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 감바스랑 튀김이랑 하몽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여기 하몽 현지인 맛집이래요. 저 사람 먹는 거고요. 딤로타. 이거랑 메론이랑 하나 하고, 응? 파이야 하나 하고. 파이야가 뭘까요? 이게 파이야. 파이야다. 파이야. 만약 컨디션이 안 되면 어떻게 가시오? 응. 이럴 필요 없어. 이거 했더니 우뚜라라고. 귀여운 사이즈. 콜라잖아. 어서 마셔봐. 응. 어, 내 그런 맛이.
간단한 맛이야. 맛있어? 얼마? 좀 체했나? 나도 어제 그랬는데. 감바스 알 아히오 나왔습니다. 다들 사진 샀네. 엄마 아빠도 좋아할 거야. 잘 먹겠습니다. 드셔 드셔.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너무 맛있는데?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 치킨 맛이 나는데? 치킨 소스 들어갔나? 냄새가 너무 좋아. 꼭꼭 씹어 먹어. 와 뜨거워 뜨거워. 정말 현지인밖에 없다. 중국인? 중국인이지. 너무 맛있다. 후기가 2만 개라고. 근데 후기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후기가 일단 절대적으로 많은 곳이 유명한 곳이라 맞는데. 예약했을 수 있어. 그러면 미리 해가지고 오면은 빨리 나온다 하더라고. Enjoy. Thank you. Gracias. 하몽이랑 메론이에요. 어서 먹어보세요, 여러분. 어. 아까 이렇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나. 맛있는데? 하몽과 메론. 맛은 새우가 훨씬 아 그렇죠. 먹을래. 언니 외국인이야. Very good. Gracias. Enjoy. Thank you. 우리 입맛에 맞을지 이걸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레몬? 아 레몬 좀 뿌려도 돼요? 일단 쌈 맛이 할게. 오징어다. Gracias. 조개스. 맛있어? 맛집이네 여기.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뭐지? 닭떡볶이 들어가 있네. 치킨이 들어가 있다. 엄청 부드러워. 이렇게 맛있다네. 우리 입맛에 맞다. 엄청 부드러워.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왜 오징어 되게 유명한지 알 것 같아. 오징어 엄청 부드러워. 그러네. 이거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 했더라고. 빵 사이에다가 오징어 튀김. 유명하네. 그래서 왜 그걸 먹나 했는데. 낮에 다시 온 솔광장. 이 근처에 쇼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건 카드로 할게요. 이런 거 못 쓰고. 이런 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누구야? 로투스. 어, 저거 오레오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저거는 견과류다. 망고, 파인애플. 아, 투소스. 와우. 너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더 있을 것 같거든? 아, 위에다가. 아, 와우. 오. 반응 뭐죠? 그라시아. It's ten cherry. 아우, 자. 야, 한여자. 너무 서가지고. 맛있다. 과일은 시고, 초코는 달고 하네. 이 숟가락이 되게 포인트다. 과일 조심해. 경고야. 아주셔. 한국인이야. 맛있네. 아이스크림 상큼하다.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파인애플은 시고, 멜로는 싱겁고, 망고는 떨리겁고. 최악이다. 아이스크림만 먹는 걸로. 차라리 가보자. 속에다가 하얀색. 나라에 사람이 엄청 많네. 핸드폰용 가봐. 쇼핑몰 느낌. 어, 게스도 있어. 신발 있네요. 팀버랜드도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아래에는 화장품이 많이 있었어요. 열심히 구경하고 힘이 다 빠져버렸다.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예쁘네요. 여기 서울광장에서 옆에 쇼핑거리 쭉 오면 여기가 있습니다. 맛있고요.
복각인가 봐. 오, 굉장히 화려한데? 와, 스페인 감 미쳤다. 저희는 추러스 집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예쁘다. 비가 좀 와야 인상 좋지 않나? 산적하니 좋네. 1902가 있고요. 뭔가 관광지 같은데? 드디어 앉았다. 여기는 주문하고 나서 줄 서 있으면 종업원이 안내해 주십니다. 저희는 초콜릿이랑 추러스 하나 샀고 아메리카노 세 잔 샀어요. 이따 나오면 찍어줄까? 응. 나오면 추러스랑 같이 찍어줄 거야. 응, 앉았어 좋아, 앉았어. 우리 딸들이 인기 좋구만. 여기 좀 찍고 올게. 초콜라베 커피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오케이, 오케이. 유진이 표정 좀 봐봐봐. 평범한데? 이제 짜증 나는 거고. 야, 끝났구나. 양이 좋다. 그래서 싼가 봐. 싼 거였어. 하나 더 시켜서 대신 한 잔씩 시켜보자. 이따가 먹고 더 시키자. 여유 있어 좋구만. 그러니까 원샷 하고 싶네. 삼성이 오빠를 내려니까 맛없지. 이거 마시니까 맛있어. 어, 좀 잡숴봐요. 아, 유진이를 보니까 그 전엔 엄마가 엄마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 닮았어? 아빠 닮은 것도 있어. 코가 매우 닮았어. 입술도 엄마 닮았으면 좀 더 두꺼웠을 거야. 근데 아빠는 얇잖아. 그래죠. 눈만 엄마 닮았나? 구조는 엄마 닮았어. 구조. 한미구의 시장에 들렸다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여기서 4분 거리에 조식이 뭔가 미리 우리한테 말하라 하잖아. 하루 전에 전날 우리한테 미리 말하는 걸로 봐서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식은 최고였음. 아, 그래? 그러면 조식으로 하자. 플라젤라 데 산히네스. 산 히네스. 히네스가 뭐죠? 히네스. 히네스. 화려한데? 나 약간 체력을 회복했어. 봐라, 앉아있어야 돼 역시. 오, 신기한 매장. 스페인은 색깔이 다 화려하다. 화려하지 않지? 근데 가격도 우와. 나쁘지가 않은데? 대박이다. 가격이 착한데? 플라밍고 비키니. 패딩이 대박이에요. 대박이지? 응? 응, 예뻐. 우와. 색깔 좀 봐. 이런 가다. It's really cute. 와갖고 이 마요르 광장 보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네, 너무 멋있어서? 광장이 이렇게 멋있을 일이야? 아, 그. 와우. 나도. 산미구에를 향해서. 어제 지나간 바버샵이야. 여기 거리 멋있어. 맛있어요. 삼리구의 시장 들어왔어요. 어, 이거 말한 거야? 이거! 어, 이거 10년 전에 먹었다. 대박. 이거 저거 이따 사갈래.
과일도 팔고. 어, 연어도 있다. 어, 이거 20유로. 와, 비싸네. 25,000원? 맛있겠다. 와. 흐르네요. 와, 이렇게 적어진다. 이렇게 합류. 내가 봤었던 거는 이런 애는 마트에 있어. 사과 이렇게. 어, 바나나도 있었던 것 같고 토마토는 있고 근데 망고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딸기나 저런 거는 사고. 저쪽에서 살 수 있는 거만 사고 나머지 마트에 가서 사. 그러자. 저기 사이즈가 있어 유진아. 저렇게 세 개가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망고 메론 수박. 수박 좋아요. 라지 사이즈. 홀라. 이것도 가방에 넣고 mango and melon and watermelon mango melon which melon this one or this one the white one white one the white one mango melon 정해져 있는 카드 결제 thank you very much bye bye 오 기가 다 빨려버렸다. 슈퍼마켓 가서 물이랑 음료수랑 좀 사고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택시 타고 들어가 버리면 되지 여기서. 여기만 있는 음료제. 레몬한테가 스페인 한테더라. 나 스페인 레몬한테 이렇게 써져있더라고 이거. 이거 물려야 돼. 이거랑 이거랑. 잠깐만 저지방일 것 같아. 이거는 로우펜노노. 뭐가 다른 걸까? 물어볼까? Excuse me. So this is So this is full milk, which means it has more fats. And this one is the how do you call it? 과일들. 어? 근데 노랑사과 맛있어. 그거 노랑사과 아니야? 노랑사과를 좋아. 아니야. 아니야?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 포장하러 왔어요. 이거야. 라 캄파나. 오. 제 하나 살까? 어. 어 엄청 빨리 나올 것 같아. 못 찍었어. 처음 온 입장에서 어때? 괜찮긴 한데 바르셀로나가 더 기대가 돼. 그렇지 바르셀로나가 좋을 거야 아빠도? 워낙에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봐가지고 대충 손님께는 있어. 나는 너무 첫 번째 기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또 나는 간 데는 또 안 간다는 주의거든 여행을. 근데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 하면 스페인이었어. 브라질 한 군데 빼고 전부 스페인 식민지였다잖아. 좋았다. Thank you. Gracias. Gracias. 벌써 6시라고. 집에 가자. We w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breakfast. Breakfast. Yes. How is your stay going? Ah, very good. Very good.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로비가 있고요. 이렇게 거울 있고 열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뭘로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사람이 많아요. 포크랑 챙겨서 엄마 아빠 방으로 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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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방으로. Hello?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아보러 가는 데라도 올해 조식을 등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스페셜한 요청을 들어줬다면서. 스페셜한 요청이 조식 신청이야? 오늘의 저녁입니다. 어, 이런 걸 다 준비해놨구만 이 사람들이. 재밌겠습니다. 수박 프로크램. 뭔가 이걸로 먹으려니까 불안한데? 포크 하나만. 여기도 물을 쓰니 비명을 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네. 그래 너희도 그래? 아 응. 우리도 그래. 시끄럽더라고. 수압이 수압이 약하면 아주 감미롭게. 아주 세게. 맹크. 내가 딱 부드러. 진짜? 완전 부드러. 파이안 먹었을 때. 어 거의 그 급이야. 엄청 와, 부드러워. 망고는 거의 설탕인데? 나는 야 오징어 튀김 짱 맛있어. 이제 소스를 하나 넣었네.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간이다, 간이다. 빵이 오징어 먹는 거구나. 어, 빵은 약간 바게트 그거야. 맛있어. 이렇게. 신기하다, 사람들이. 우리 마트에서 10유로도 안 나왔어. 그래? 9점 몇 유로야. 엄청나지? 하나봐. 아, 샀다, 샀지. 거기는 다 막 사과, 뭐. 오렌지 이런 애 있었잖아. 만족스러워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멜론. 멜론 좋아. 어, 왕멜론이다. 딸기는 막 달진 않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추억의 딸기. 딸기 맛있네. 케이크 먹는 거. 지금부터 한 12시까지가 피크 타임이라고. 우리는 들어와서 놀지만. 맞아. 귀가했어. 숙소에서 이런 시간도 좋다. 그지. 저녁은 이거 좀 해요. 맛있는 저녁이다. 뭐가 뭐가? 빵이 딱딱하니까. 바나나 요거트. 심각하다고? 우리가 더 소리가 커? 와. 기억에 남을 스페인 여행 갔구나. 그렇게. 호텔 아메타는요. 까르로스 공전에서 호텔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동상상. 왼쪽에 조그맣게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레몬 판타 샌드위치 하나 간식 어. 간식을 챙겨오라고 그러니까 엄청 넓으니까 아람브라 공장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있었어 우리는 아 그래? 이제 피지로 가니까 시간이 막 촉박하잖아 그 우리도 적당히 그것을 막 그렇게 좋았어요? 요거 하나씩 다 챙겨가고 가면은 내일 회사에서 먹지 않을까? 정하면 되고 아 그러자 그러자 내일 또 얘기를 해보자 아니 지금은 2분 나오는데 그게 저기 입구라서 그래 나 그 안에 들어가서 그치. 기차를 타는 게 오래 걸리는 게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30분 정하자 이제 다 씻고 정리도 다 하고 내일 함부로 공전을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읽어마자 정리를 해놓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은 10시 12분이고요. 밖에가 엄청 시끌시끌해요. 내일 아침에 또 키겠어요.